지난 23일 화요일 저녁 시카고 미시간 에비뉴 매그니피션트 마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동기는 로드레이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의 살해 용의자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장 데이비드 브라운은 살인 용의자는 25살 앨런 페레즈라고 전하며 36살의 제레미 워커를 살해한 뒤에 이틀이 지난 목요일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페레지는 그날 저녁 아내와 형제와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후 경찰은 용의 남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한 뒤에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용의 남성은 이미 인디애나주로 도주했다가 부인과 형제의 자수 권유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편 용의 남성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가운데 오는 화요일 재판에 설 예정입니다.